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물가와 금리 한파가 서민들을 덮쳤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를 정도로 하루하루 무서운 오름세입니다. 물가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3%대, 직접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은 기름값입니다. 이 기름값 오르면서 원자재값 오르고, 그러면 공산품 가격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니 수입산 고기도 오르고 줄줄이 다 오르는 거죠. 자, 김장철도 다가오고 겨울 난방까지 당분간 오를 요인만 가득합니다. 어떤 품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박재 기자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값에 시민들은 요즘 기름 넣기가 겁납니다. 요즘 확실히 가격이 미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것보다 약간 만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5만 5천 원인데 지금 8만 원. 많이 나죠. 운임은 얼마 안 되고 기름값은 비싸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름값 때문에 죽겠습니다. 오늘 보통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84원입니다. 이 7년 만에 최고치로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값이 급등하자 전체 물가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2% 상승했습니다. 9년 9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석유류가 작년보다 무려 27.3% 오르며 상승을 견인했고, 전기, 수도, 가스요금뿐 아니라 집세까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교통, 통신, 음식, 숙박,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등 모든 부문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고 인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정부는 석유와 농산물 비축분을 최대한 풀어 물가 잡기에 나선다지만 한편으론 물가 안정과는 정반대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를 살리겠다며 소비 쿠폰을 발급하고 카드 캐시백을 하고 있는데 이점이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